이 정통 명리에는 6파가 있어, 6파. 그런데 이제 우리는 3파만 본다, 파. 자묘파, 오묘파, 오유파 이렇게 세 개만 본다. 그 자묘는 원래 정통명의 형이라고 그래요. 자묘형 이랬는데 자묘형이 아니고 우리는 자묘파 이렇게. 왜 파냐면 수생목을 해야죠. 원래 자가 묘를 생해야죠. 근데 자수가 묘를 생할 수 있어요? 못 생해. 그래서 파격이라 해요. 그래서 파했다. 이 파라는 것은 서로 그냥 쪼개 부신다는 거야. 이거 이 파는 세력을 안 봐. 하여튼 파를 받으면 둘 다 깨진 거야. 둘 다 깨진 거야. 그래서 자묘파, 오묘파 중에 양인이 끼면은 대개 양인이 여기에 자묘파, 오묘파, 오유파 중에 양인이 누가 하나 껴있다. 그러면 수수수야. 그게 수수수. 잘라, 짜게니까. 그렇죠. 수술하려면 잘라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오묘파 같은 경우는 오묘파 같은 경우는 묘는 혈관이고 오는 이건 피잖아요. 피. 그렇죠. 화니까. 그러니까 오묘파 하면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런 상이 있어요. 오묘파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는 게 오묘파야. 그 자묘파 이런 것도 이 자묘파나 오묘파, 오유파 중에 양인이 끼면 팔에도 이거는 하나의 제압수단. 그러면 이제 이 파는 제압수단이 아니야. 그래서 제압수단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제압수단에는 생, 극, 합, 충, 형, 천, 묘. 여기서 뭐가 빠져? 이 파는 빠져. 파는 그냥 서로 깨지는 거니까 내가 제압수단이 아니지. 왜냐면 하나는 안 깨지고 하나는 깨져야지 내가 그걸 취하는 건데 둘 다 깨지는데 그게 어떻게 돼? 제압수단이 안 되는 거야. 둘 다 깨지니까. 그리고 이 생관계잖아. 이건 생관계. 생관계에서는 내가 그걸 생하는 거지 깨는 게 아니잖아. 내가 제압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오유파는 가끔가다 이 제압수단을 잘 안 쓰는데 오유파도 가끔가다 제압수단에 쓸 때가 있어. 오유파는 나머지는 안 쓰는데 오유파는 언제 쓰느냐? 평상시는 안 써. 근데 이제 사주에 보니까 제압수단이 없어. 도저히 사주에 제압수단이 없을 때 요때만 오유파도 제압수단으로 써. 평상시에는 안 쓰는데 사주에 제압수단이 없어. 합충형파, 뭐 합충형천묘 뭐 이런 게 없어. 사주에 전혀. 그럴 때만 저 오유파도 하나의 제압수단으로 보긴 본다. 평상시에는 안 본다. 요게 이제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파했다는 건 파괴됐다는 얘기야. 그냥. 누군가 하여튼 이거는 파는 그러니까 서로 깨지는 거야. 서로. 파라는 것은 무조건 서로 깨지는 거다. 또 파괴하고 조각조각 낸다는 얘기야. 파열됐다 이 말이야. 파열됐다. 파괴 이렇게 막 분산 이렇게 조각조각 낸 거 있죠. 그런 상이 있는 거야 파에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개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항상 사주에 봤을 때 록이 있죠. 록. 록이 깨지면 그 신체에 문제가 생겨. 록이. 가보야? 항상 사주에 뭐 록이 깨지면 안 돼. 록이 깨지면 하여튼 뭔가 신체 사기로 문제가 있어. 이 사람도 비겁이 왕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오묘 파가 있더라. 오묘 파. 그런데 여기 병호, 우리가 병호나 정사 이런 거, 개해.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 이게? 요게 겁재도 되고,
록도 된다고 그랬죠. 두 개를 써. 다 써. 겁제를 쓸 때는 겁제를 쓰고, 요 도둑놈이 요건 돈 훔쳐가는 거다 그럴 때 도둑놈으로 볼 때는 또 겁제로도 써. 예를 들어서. 근데 또 록으로도 보고 겁제도 되고 록이로도 돼. 요 경우에는 오가 록이면 겁제면서 또 록도 록이로도 봐. 요것도 사가 겁제면서도 또 록이로도 보고. 해수를 겁제로 보면서도 또 록이로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그 사주 볼 때 정화일간이 정해가 이 기사하면 니꼬르잖아. 그렇죠? 이것도 니꼬르야. 그래서 사해충은 겁제가 사화를 충한 것도 되지만 또 뭐도 돼. 록. 내 몸이 관을 치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 두 가지로 보는 거야.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돼, 항상. 내 몸이 너무 세니까 관이 깨지고. 그리고 이 충이라는 것은 내 몸하고 관하고 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몸하고 남자하고 교류가 막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하의 바람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 몸하고 남자하고 교류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충도 교류. 교류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연주에, 만약에 이게 연주에 있었다. 아, 연주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내 록이 관아한테 당한 거죠. 그럼 당신 어렸을 때 남자한테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교류가. 내 몸이 록이 상했으니까 관한테. 관한테 록이 상했으니까 어렸을 때 남자한테 당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야? 오묘판은 오가 뭐야? 겁제지만 이게 뭐야? 록. 연주하고 상했으니까 죽진 않았다. 연주하고 상했으니까 안 죽었어. 연주는 부위로 보면 록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록이 상했죠. 하여튼 얘가 약하지만 오가 강하지만 파라는 것은 뭐야? 서로 상한 거라고 그랬죠. 오유파를 상했다. 그 연주는 신체 부위로 뭐냐? 다리다, 다리. 나와야 돼. 그 여러분들 궁의의 상에 보면 육체적으로 뭐 이런 거 나오죠? 아,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거 자꾸만 봐서 머릿속에다 암기를 해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묘파 했으니까 다리가 상했죠. 그러면 이제 묘니까 왼다리 오른다리. 네. 네? 우리가 옛날 그 고구려 능에 가면 뭐가 있어? 좌청룡 또 우백호. 이 북쪽에 북현무죠. 북현무. 남쪽에 남주작이 있더라 이 말이야. 이게서 동청 좌청룡 우백호야. 그래서 이 백은 무슨 색이야? 오행이로 백은 금이잖아. 금. 청은 청색은 목이야. 청색은 목. 청색은 목이고 금은 흰색이고. 북현무는 검 흑색이지 흑색. 남 화는 이거는 붉은색. 목화 토금수 색깔 그 구구단에 있는 맨날 구구단에 애우라는 거 나오잖아요. 구구단 그냥 구구단 안 하면 사주 못 푼다니까. 그 구구단이 자동기로 머릿속에서 막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서남북을 표시한 거예요. 그 저기 고구려능에. 그것도 이 그림도 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좌청룡 우백호 그림 왜 그려놨어? 고분에다가 기독교 애들이 여기다 십자가 달고 다니고 불교가 그 부처님 보고 하고 그래. 그게 뭐야? 그게 다 그게 부적이야. 다 부적.
이 부적이야, 부적. 부적이야, 부적. 부적은 이 꼴은 뭔지 아세요? 종교야, 종교. 부적은 종교야. 그래서 각 종교마다 다 부적이 있어. 기독교는 십자가야,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기다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그게 자기가 그게 부적인지를 모르고 달고 다닌다니까. 그게 부적이야. 부적은 종교야. 그래서 부적을 썼을 때는 믿어야 돼. 믿으면 부적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안 믿으면 부적 효과가 없어. 믿어야 돼, 무조건. 왜? 종교니까. 종교는 믿어야 되잖아. 그렇죠? 어. 종교의 꼴은 부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그 나는 목사님들 보면 아주 그냥 무식하다고 봐. 왜? 이거 녹음하면 빼.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십자가 갖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부적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철학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철학 공부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공부도,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이 자기가 뭔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리에 문제가 있다. 또 보면 거기 보면 또 있어요. 계명. 정사병호는 뭐야 이거? 하나의 연체주. 그 이시주가 뭐야? 정사일주는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목화가 금술 잡아야 돼. 근데 목화 금술 잡아야 되는데 초년에 이게 다 뭐야 이거? 관이잖아. 반대 세력. 이 초년에 고생했겠죠. 그렇죠? 왜? 내가 못 잡아먹으니까 고생했다 이 말이야. 그냥. 나중에 괜찮다 이 말이야. 여기서 요게 만약에 남자 사주면 마누라가 누가야 여기서? 이거 관이 이렇게 왕하면 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거 뭐라고 그랬어? 이게 재요, 재. 계묘는 대상이니까 이 묘도 해묘합 이 묘도 저기로 보면 돼. 그냥 저기 관이로 이게 다 뭐야? 재야, 재. 관이 재니까 마누라가 누구야? 걔가 마누라요. 관이 마누라야. 관이 마누라고 인성도 인성도 이것도 한 몸이죠? 한 몸이야, 연체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요게 만 걔가 마누라야. 여기에 보면 또 뭐야? 여기 뭐가 있어? 또 오묘파가 있죠? 오묘파가 있으니까 사해충 오묘파였죠? 사해충도 이거 록이 깨진 거죠? 또 오묘파도 록이 깨진 거죠? 사해충도 록이야. 왜? 사화는 정화에 록도 되고 겁도 되니까 사해충하면 또 록이 깨진 거야. 록이 깨졌다는 얘기는 뭐야? 신체 이상이 있다는 거야.